27번째 포인트, 종이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이의 분류로는 크게 양지와 화지로 구분되어 왔지만 현재는 양지와 판지, 기계로 만든 화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종이의 분류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종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지와 판지, 화지는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죠. 이 양지는 가공지로서 일반적인 종이를 말합니다. 기계 가공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종이를 말합니다. 이 양지의 주된 원료는 목재 펄프이며 양지는 주로 인쇄용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판지는 두껍고 딱딱한 종이를 총칭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자와 같은 단단한 판자 모양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목재 펄프나 재생섬유를 원료로 하여서 만들게 되고 아주 두꺼운 종이는 배접 가공으로 종이를 서로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기계로 만든 화지는 현재 기계 제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창호지, 휴지 등과 같이 기타 종이에 사용됩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각 종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의 종류로는 신문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도화지, 포장용지가 있습니다. 이 신문지는 말 그대로 신문 인쇄에 많이 쓰이고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 가끔 TV에서 신문 인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속 윤전기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인장력과 흡유성, 평활도, 불투명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 대부분 세막 펄프와 크라프트 펄프를 배합하여서 만들게 됩니다. 인쇄용지는 상질지, 중질지, 갱지, 그라비아지, 아트지, 모조지, 증권용지가 있습니다. 인쇄용지는 표면이 평활하고 보풀하기가 없어야 하며 거칠지 않고 신축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한 흡유성이 좋고 앞뒷면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필기용지로는 노트용지, 편지지, 본드지가 있습니다. 주로 필기를 목적으로 하는 종이로서 파퍼폴드, 화학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 본드지는 이 내구성이 좋아서 증권인쇄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도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림이나 드로잉, 채색 등의 목적으로 하는 종이입니다. 화학펄프와 파퍼펄프를 이용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종이로는 와트만지와 드로잉에 많이 사용되는 켄트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와트만지는 1970년 영국의 와트만이 개발한 도화용지입니다. 흡수성이 뛰어나서 수채화에 많이 쓰이는 종이가 바로 와트만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용지는 경포장용지, 중포장용지, 로루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양키 머슴으로 제작되는 로루지가 있고 중포장에 사용되는 크라프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보았던 황색으로 된 포장지가 바로 크라프트지가 되겠습니다. 이 포장용지는 파열 강도가 크며 종이의 질이 균일하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로루지는 한쪽 면에 광택이 있는 종이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물 포장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 종이입니다. 경포장과 중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이기도 합니다. 판지의 종류에는 박엽지, 잡종지, 골판지, 백판지, 황판지, 색판지, 건재원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엽지는 밑바닥이 비치는 종이로 평량이 30g 이하의 종이를 말합니다. 이 박엽지의 종류로는 글래싱지, 인디아지, 콘덴스지, 라이스지, 전기절연지가 있습니다. 이 박엽지에서 인디아지는 투명도가 높고 지질이 균일하므로 주로 성서나 사전 인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의 경우 800페이지가 넘게 되는데 이 종이의 그람수가 높게 되면 그 두께 또한 엄청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얇은 박엽지인 인대화지로 인쇄하게 됩니다. 글라싱지는 강도가 크고 주로 식품, 담배, 약품 등의 포장 간지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잡종지의 종류에는 유산지, 가공원지, 흡수지, 바리타지, 온상지, 복사용지, 지도용지가 있습니다. 이 잡종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이는 바로 흡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지 가공을 통해서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종이로 지도용지나 키친타월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압지가 있는데 종이를 누르게 되는 압력에 의해서 복사되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나 빌지, 영수증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는 유산지가 있습니다. 이 반투명으로 무미, 무취, 내유성, 내수성이 좋아서 육류나 치즈, 버터 등의 포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콘덴서지는 식물 섬유와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종이로 콘덴서의 유전체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전기 절연지는 크라프트 펄프와 첨가제를 섞어 만든 종이로 케이블용 절연지에 사용됩니다. 이 골판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택배를 주문했을 때 포장되어서 오는 박스를 보면 이 판지 사이에 물결 모양의 심지를 넣어서 제조된 종이를 말합니다. 이런 물결 모양의 심지를 넣은 종이를 바로 중심원지라고 합니다. 이 골판지는 물건이나 상품의 보호와 외부로부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종이입니다. 이 따라서 박스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로 만든 화재는 창호지, 습자지, 휴지, 종이섬, 선화지, 박엽지, 종이끈 원지, 포장용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창호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시골집에 가면 문에 바르는 종이를 말합니다. 이 습자지는 얇고 반투명한 종이입니다. 휴지는 흔히 말하는 화장지를 말하는 것이죠. 선화지는 온화지, 등지, 화형용지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박엽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종이가 얇기 때문에 주로 카피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종이끈 원지는 주로 쇼핑백의 손잡이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포장용지는 로루지와 편광지가 있는데 이 편광지는 한쪽 면만 광택이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